안녕하세요. 이번 주 성경 공부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름의 뜻은 고원이라는 의미이고 가족 배경은 아버지 부엘이와 아내 고멜과 세 자녀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의 세력이 절정에 이르던 때 백성들은 타락으로 혼란을 겪던 시기인 BC 793년에서 753년에 사역을 하였던 선지자로 그의 메시지는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되었고 가끔은 남왕국 유다를 향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글을 쓴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으로 백성을 위한 선포된 예언을 기록하여 남긴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호세아라는 이름이 두 명이 더 있는데 한 사람은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도 하였고 또한 다른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역을 하는 동안 끔찍하게 타락한 북이스라엘 왕국이 불과 30년도 못되어 급속히 망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애썼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것은 마치 간음한 아내와 같다고 하였으며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살다가 그 아내가 간음을 하여 다른 남자의 품으로 떠났지만 그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가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오는 것을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선포합니다. 호세아 1장 1절 주님께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호세아는 약 2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 독립왕국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국가의 공식적인 신으로 섬겼던 북왕국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요나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고 호세아를 보내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는 주의 말씀을 듣고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르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호세아는 첫 아들을 낳고 말씀대로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르엘은 예후의 잔인성이 나타난 성읍입니다. 그것은 보복과 형벌의 때가 왔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통해 아들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음란해진 이스라엘을 고발했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호세아는 말씀대로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로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그런 이름을 지음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호세아서 1장 9절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호세아는 말씀대로 셋째 아이의 이름을 로아미로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포하면서 자녀들을 저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상 숭배로 음란해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아프고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과 23절에 보면 그 후에 호세아는 자녀들의 이름을 로, 즉 아니다라는 접두사를 쓰지 않고 로자를 빼고 그냥 안미 그리고 루하마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내 백성과 내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호세아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과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방탕과 음란과 악행을 일삼는 이스라엘이 받을 벌을 생각하며 그의 외침은 처절했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서 건포들을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호세아는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간 음란한 아내 고메를 데려오기 위해 은과 보리를 가지고 가서 값을 치르고 다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란했던 아내와 재결합을 하여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바울산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호세아는 제사장과 백성들과 왕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고통의 때에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무서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호세아서 9장 8절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호세아는 백성들이 예언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영감을 받은 자를 미친 자라고 하면서 제사장들마저 백성들의 죄에 물들어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며 딸들이 음양을 하고 며느리들이 간음을 하고 남자들도 장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저주와 시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난무한 것을 보면서 그들을 지책했습니다. 길갈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의 중심이지였는데 온갖 죄악이 길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다원은 베델의 또 다른 명칭인데 베델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끔찍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우상을 위한 축제가 열리는 곳이 되어 무서운 악과 폭력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왕이 연속적으로 암살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도 왕이 살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7절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호세아는
우상 숭배가 무슨 죄의 근본이라고 외치면서 이 백성이 여러 나라의 가운데 떠도는 유랑 생활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랑 생활은 호세아 시대에 시작하여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엎드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우상 숭배로 음란해진 이스라엘의 닥칠 파멸과 급속히 내려질 심판에 대비하라고 경고하면서 주님께 돌아와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며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아내를 맞아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아픔도 공유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방탕한 신부가 그 남편에게 돌아와서 다시 사랑받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선포했던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은혜로운 목장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